블랙핑크 세 번째, 예, 태국 분이신 리사입니다. 리사. 네. 이분은 근데 이제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 부모님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근데 약간 중국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무진일주라 되게 넓은 땅이고, 그래서 토기운이 되게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또 중국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약간 그런 쪽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분도 제가 시간 찾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토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토의 특성 자체가 이제 넓은 땅이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시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진시로 그냥 전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극단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분은 토신강에 토가 드글드글한 그런 사주고, 근데 이제 이분은 금식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백호가 두 개나 있는 분이라 멤버 네 명 중에는 제일 고지식한 분입니다. 아주 고지식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그 규칙 또는 뭔가 정해져 있는 룰 이런 거는 절대 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멤버들 하고 있을 때 좀 일단 한국 사람 세 명에 태국 사람 한 명이잖아요. 아무리 뭐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태국 분 한 분이 결국은 어쨌거나 본인도 이 멤버들하고 잘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놓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율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은 뭐 역시나 이제 토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토 많은 분들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종교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마 태국 분이시니까 불교일 거예요. 그래서 절 같은 데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막 산꼭대기 있는 절 이런 데보다는 좀 큰 절 이런 데 가면 되게 좋고, 좀 본인이 스트레스가 받거나 뭐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런 데 가서 조용히 이제 뭐 탑돌이 같은 거 하고 뭐 절도 하고 이러면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지금 리사가 혼자 키우는 동물만 여섯 마리예요. 개? 개 한 마리. 고양이가 다섯 마리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는 이제 명략적으로 봤을 때 술토입니다. 토. 그러니까 개는 본인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 같은 존재. 근데 이분이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고양이는 이분한테 묘목이고, 고양이는 저희는 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묘목이 이분은 월지의 정관으로 깔려 있어서 남자친구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되게 편한 남자친구죠. 지 좋을 때, 고양이는 되게 단순해요. 지 좋을 때 집사처럼 부리는 애니까. 본인도 똑같거든. 냅두면 알아서 잘 지내요, 고양이들은. 큰 탈 없이. 그래서 개 한 마리는 되게 끼고 돌겠으나 고양이들을 알아서 크는. 그리고 그런 아마 이제 그런 건 좀 외로워서 그럴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넓은 토들은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나무를 키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목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라는 건 뭔가를 성장시키고 싶고 키우고 싶고 이런 기운이거든요. 본인이 이미 무토라는 되게 넓은 땅에서 을목의 나라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게 땡기는 거예요. 땡겨서 키우는데 아마 고양이는 뭐 남자친구 비슷하게 키우는. 그래서 만약에 더 키운다 그러면 개를 더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양이보다는. 그래서 동물적인 걸 좀 얘기를 해보면, 개가 이제 개띠가 술이라는 술토라는 그 기운인데, 우리가 띠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띠라는 것도 이게 각 나라별로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12지지라고 하는 거를 각국에서 다 사용합니다. 중국도 사용하고 베트남도 사용하고 태국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그 이런 명략적인 12지지 60갑자를 다 써요. 근데 그 동물들을 그러면 왜 굳이 자수를 쥐로 하고 축토를 소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쓰나. 그리고 또 어디는 코끼리도 있어요.
낙타도 있고 막 이렇게 써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랑 일본, 중국에서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이 세 문화권은 똑같이 써요. 12지지를. 신기하게도. 다른 데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12지지라는 동물을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그 명리학적으로 지지를 분석할 때 그 동물의 특징이 반영이 돼서 그걸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쥐띠인데 큰 물이고 쥐의 가장 큰 특징은 밤중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쥐 잡으려면 밤에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한밤중에. 그래서 자수 밤인 거고 그 다음에 물이잖아요. 번식 능력이 뛰어나다. 쥐 한 마리 있으면 거의 한 100마리가 저 뒤에서 빠글빠글거리고 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약간 비슷합니다. 자수로 봐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 공부를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신 분이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물상론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뭘 가지고 적용하냐면 세상의 다양한 뭐 동물, 식물, 뭐 물질들이 어떻게 음양오행으로 나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2지지로 구분할 거냐.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학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뭐 성선설로 볼 거냐, 성악설로 볼 거냐처럼 뭔가 기준을 가지고 계속 분류해보는 거예요. 그걸 쌓아서 경험이 되면, 경험치가 쌓이면 내가 그걸 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그 지지도 그래서 띠를 몇천 년 동안 고민을 해봐서 아, 이 동물이 거기에 잘 맞구나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12지지도 한번 하면 좋겠네. 근데 이제 그 술토를 먼저 얘기를 하면 아니 근데 왜 리사 얘기하다가 개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 술토를 얘기를 하면 가을의 끝자락인 토예요. 술토는 가을의 끝자락은 언제냐? 추석이에요. 옛날에는 평상시에 맨날 배 쫄쫄 굶다가 추석 때 제일 먹을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수확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하는 이유는 걔가 먹을 복을 타고 나거든. 그리고 그 개라는 특징은 토기도 하니까 가리지 않고 먹어요. 다 먹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라는 걸로 얘가 인오술, 그러니까 호랑이, 말, 개 이렇게 합쳐지면 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즐거워요. 개들은 다 즐거워요. 개가 우울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화를 얻어가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양이 묘목을 얘기를 하면 묘목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 묘자는 다른 묘자입니다. 한자로. 하지만 발음은 똑같고. 그리고 왜 고양이를 묘목으로 보냐면 풀이에요. 풀. 풀다구리들. 아무리 배내고 아무리 파내도 얘들은 계속 막 그 고양이 생명이 아홉 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 죽어요. 잘 버티고 끙. 그 대신에 얘들은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의 삶을 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묘목이라고 하는 이 풀들은 우리가 이제 감목이라는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원래는 사람이 걔한테 음식도 주고 다 키워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나를 타고 올라가서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죽지도 않고 잘 버티지만 이놈하고 놀 때는 이 자식이 나를 이제 능멸하려고 하는 막 올라가는 이런 성향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고양이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개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좀 무던하거나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갈 때 궁둥둥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가 좀 잘 맞고 근데 이제 그 동물도 각자의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동물들을 키우게 되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새 반려동물 많고 이렇게 뭐 그런 동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많으셔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리사라는 이분도 어쨌거나 그런 본인의 외로움 또는 그런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그런 걸 동물을 통해서 그런 교감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해야 돼요. 그거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많이 낳는다고,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낳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재정적이든 아니면 나의 시간이든 에너지든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은 그 자녀와 본인에게 양쪽에게 다 불행한 거예요. 특히나 요새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리는 애들도 많고 한데 저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안 좋은 행동이니까. 뭐 리사 얘기하다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랜만에 동물 얘기를 한 거고. 이분 하여튼 이분은 좀 이제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이었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했던 갑오일주인 지수하고 똑같이 이분은 유럽 이런 쪽에 진출하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에 갈 때 투탑으로 가도 돼. 괜찮고. 뭐 그런 쪽에 잘 맞으니까 그걸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열애설이 큰 게 루이비통 회장의 아들과 열애설이 있던데. 리사가요? 그분은 그분은 지수하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분란이 날려나? 둘이 싸울려나? 아이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무토 넓은 땅이기 때문에 뭐 누구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분은 본인이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아요. 그렇게 더 잘난 사람보다는 정말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지만 되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 수재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돈을 벌고 있고 하지만 큰 땅은 훨씬 더 큰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나는 게 아닐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호가 두 개나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과연 당연히 이제 그런 재물이 많은 회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 잘 안 들을 거거든. 유럽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사람들이 좀 정열적이에요. 그래서 화기운이 많은 나라로 보는데 당연히 이제 유럽은 기본적으로 금수 쪽인데 영국이 제일 대표적인 수의 나라고 금의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뭐 이 정도는 다 좀 화에 가깝다고 보고 프랑스는 완전 다 섞여 있고 네덜란드는 수에 좀 가깝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3개국 이쪽은 금에 가깝고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면 화가 많아서 뭐 그냥 루이비통이 프랑스인가요? 네 루이비통은 아마 프랑스인데 맞나? 이탈리아인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놓고 보면 화기운이 많을 거라서 예, 네, 근데 화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냥 브랜드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럼 뭐 저희 예상이니까 뭐 둘이 좋으면 잘하겠죠. 잘하는데 뭐 이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되게 큰 기업에 다니는 좀 이런 사람이 더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분도 신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은 어떻게 이렇게 다 양으로 되어 있는 신강한 사람을 모아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블랙핑크라는 이름 자체도 레드핑크도 아니고 뭐 반짝반짝 핑크도 아니고 블랙핑크? 되게 의외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네 명의 사주의 구성을 놓고 보면 되게 잘 맞는 거죠. 핑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여성성이 있는 이번에 뭐 밥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인 거예요. 그냥 핑크색을 보면 아 여자 오 막 이런 거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왜냐면 화기운 중에 좀 약한 수가 아니 금기운이 섞인 화기 그러니까 흰색하고 빨간색 섞으면 핑크 나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뭔가 밝은 기운 막 이런 거라서. 근데 이제 블랙이란 걸 붙이는 걸 딱 봐서는 아 역시
이것도 뭐 생, 아니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그건 생각해서 작명한 건 아니겠으나 잘 작명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리사는 뭐 그분하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분하고 잘 안 되면 꼭 지수님께 소개를 해주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을 드리지만 뭐 그건 어떻게 알아서 두 분이 하시고. 하여튼 다음에 키우실 때는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스위스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혼 이혼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네, 새아버지인 스위스인 새아버지랑 재혼하셨다. 오, 스위스가 금액 이혼이거든요. 어, 이분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새아버지로 들어오셨네. 어. 중국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태국에 생각보다 중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 한인타운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진출한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뭐 동남아의 대도시들 이런 데는 생각보다 중국 분들이 많더라고요.